제가 헬스 엄청 많이 다녀가지고 저희 제작진 분들이 그 몸 사진이 너무 궁금하다고. 아, 저 부끄러운데. 아, 근데 보낼 거잖아. 어디로 보내드리면? 어디로 보내드리면 되니요? 정아의 비밀 상담소. 안녕하세요, 정아 누나. 안녕하세요, 피디님들. 코로나에 눈도 많이 오고 하는데 몸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님도요. 저한테는 연애 고민이 있는데요. 27살 나이에 연애를 딱 한 번 해봤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 죽을 정도의 사람이 아니면 연애를 아예 시작도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제가 만약 적당히 내 마음에 들고 적당히 좋아해서 만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주변에서는 이런 제 속도 모르고 게이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고자라고 놀리기도 하는데 고자라고 방송이 나가도 되나요? 고자?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저를 봤을 땐 키도 186으로 큰 편이고 운동도 매일 하고 주변에서 소개팅 제의도 많이 들어오고 여성분들도 절 좋아해 주시는데 저는 연애가 잘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야 한다고 하는데 그래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27인데 연애를 딱 한 번 해보신 거죠? 딱 한 번 연애를 해보셨으면 그 여자분 이 엄청 예쁘시고 아니면 그 여자분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닐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보니까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뭐 그 본인의 설명으로 봤을 땐 엄청난 혼남이신가 봐요. 한번 통화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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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변정아예요. 사연을 읽어봤어요. 27살이신데 연애 딱 한 번 해보셨다고. 네, 맞아요. 그러면 연애 딱 한 번 해보셨다고 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1년 반이요. 1년 반? 그럼 네. 왜 헤어지셨었어?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게 장거리였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헤어지게 됐어요. 그때는 몇 살 때 연애를 하셨던 거예요? 24살이요. 24살. 내가 첫 연애였어요. 첫 연애? 네. 그럼 그때는 적당히가 아니라 미칠 만큼 좋아하셨던 거예요? 네, 그렇죠. 첫 연애고. 근데 그러면은 적당히 좋아한다는 게 그 기준이 뭐예요? 아, 그냥 네. 삘이 없는 거 있잖아요. 아, 꽂히는 게 없는. 첫 연애를 할 때는 그 삘이 있었거든요. 그 전 여자친구는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그냥 예뻤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닮은 연예인? 근데 이거 너무 주관적인 거여가지고 네. 약간 아이린? 아~~ 엄청 주관적인 걸 근데 24살 때 첫 연애를 하셨고 1년 반 네. 연애를 하셨으면 거의 25 중반이네 26 때 헤어지신 거잖아요. 네, 연애 끝난 지 1년? 그러면은 사실 솔직히 아직은 제가 문제라고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왜냐면은 헤어진 지 1년밖에 안 됐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27인데 여자를 한 명밖에 안 만났어. 그래서 내 주변에서 나한테 막 게이냐 고자냐 그냥 이런 거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눈이 높은 걸 수도 있지만 네네. 신중한 걸 수도 있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제가 눈이 높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제가 막 24살, 23살 이랬으면 이런 걸 고민이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이게 약간 20대 때만 할 수 있는 약간 연애의 맞아요. 감정선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때만 할 수 있는 연애가 있죠. 네, 그쵸.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나이를 먹어서 확실히 좀 더 진지한 만남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서툴고 좀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한 번밖에 연애가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28, 29 돼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아니 근데 그거는 솔직히 흠이 아니고 아마 만나는 상대방도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보거나 그렇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27이면 20대 후반이잖아요. 20대 초반에는 좀 진짜 마음 하나로 순수하게 진짜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20대 후반이 되고 30이 되고 하다 보면은 그런 열정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사랑을 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따지고 보고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연애는 사실 할 수 있는데 사랑을 못하게 되는 거죠. 나이를 먹고 다 보면 그게 좀 걱정이 많고 만나 보다 보면 이제 뭐 더
더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저는 그냥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좀 더 주고 싶고. 네. 그럼 주는 연애 말고 받는 연애를 한번 해보면 되지. 저는 그 만나왔던 사람들마다 연애 방식이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이랑은 되게 진짜 엄청 쿨하게 연애를 해봤고, 어떤 사람이랑은 진짜 엄청 집착하면서도 만나봤고, 근데 그러면서 배운 것도 너무 많았고 버릴 것도 많이 버렸고 성장도 많이 했고, 근데 그러면서 지금의 제가 있기도 하거든요. 꼭 내가 이 사람을 100% 1000% 확실하게 사랑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정말 주고 싶고 그런 연애만 해야 된다는 건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솔직히 사랑이라는 게 사랑하는 감정 딱 하나 이게 아니 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그 안에 뭐 정도 있는 거고 의리도 포함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호감이 있고 마음이 있다면 뭔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거를 의식적으로 바꾼다라는 게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래요. 나는 다른 이유긴 한데 뭔가 사랑을 하고 좋아하고 뭔가 의지하는 그런 상대방이랑 어쨌든 언젠가는 헤어지잖아. 내가 결혼할 게 아니라면. 그렇죠. 사랑은 다 구라니까. 영원한 건 없으니까 이 세상에. 나는 근데 상실감? 그걸 다시는 또 한 번 느끼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게 너무 커서 그래서 저는 연애를 좀 피하고 있는 그게 굉장히 커요. 근데 외로워. 그러니까 저도 약간 지금 그러고 있긴 한데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저는 어쨌든 2021년은 연애를 할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부족한님도 마음을 좀 열어보세요. 그게 어려운 것 같아 이제. 그쵸? 작년에도 그렇게 끝나버리고 나니까. 근데 연애 한 번밖에 안 한 건 조금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저도 억울한 거니까. 제가 평소에는 제 헬스 엄청 많이 다녀가지고 그런 데다가 힘을 다 쏟고 나니까 헬스를 관둬야겠네. 헬스가 문제네. 헬스를 줄이고 진짜 연애 세포를 깨우는 게 중요해. 아니면 헬스장에서 여자를 만나. 헬스장에서 여자는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구독자님은 지금 연애를 하고 싶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내가 봤을 때 그냥 말만이야. 이게 엄청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지금 27인데 연애를 한 번밖에 안 했어. 아 이거 조금 큰일인 것 같긴 한데 엄청 하고 싶은 건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면 난 지금 헬스하고 있으니까. 근데 약간 자기관리적인 측면에서 저를 좋아해 주시는 그러니까 본인이랑 사귀실 거냐고. 저희 제작진 분들이 저희 구독자님 그 몸 사진이 너무 궁금하다고 요구를 하셨어요. 아, 좀 부끄러운데. 아, 근데 보낼 거잖아. 좀 부끄러운데. 부끄럽던데. 어디로 보내드리면? 어디로 보내드리면이에요. 아 그래 맞아. 사진이 올라가고 하면 댓글로 정말 좋고 괜찮은 여성분이 뭔가 대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 그럴 수도 있죠. 털한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저희 채널에 또 여자분이 또 많아요. 아 맞아요. 맞대 맞대. 아 제가 지금 완전 완벽한 솔루션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 사진을 보내주시면 공개 구원을 해서 아름다운 저의 구독자님들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분이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사시는 곳이 어디세요? 서울에 사는. 아 지금 학생이세요? 작년 8월에 졸업하고. 네.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또 다시 미국 가실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장거리는 안 해도 되는 거고. 아 왜냐면 이게 이제 공개 공원이다 보니까 제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 아 갑자기. 혈액형은? B형입니다. B형. 아 그 형제는 어떻게 되세요? 누나 한 명. 아, 앞으로 뭐 하실 계획이죠? 지금은 취준생이고요. 네. 앞으로는 뭐 운동과 같이 병행하면서. 그 운동을 안 할 생각은 없으시죠? 운동을 안 할 순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이건 뭐 존중해줘야지. 근데 이거는 꼭 저희 변장아 채널에서 꼭 좋은 분 만나서 진짜 행복한. 아 갑자기 이렇게 돼서 좋네요. 해결책까지 제시해주셨네요. 아, 그 만약에 이렇게 돼서 진짜로 만약에 만나게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결혼한다. 아, 제가 냉장고 선물해드릴게요. 진짜요? 진짜로. 사기치지 마시고. 밖에서 만났는데 내 이것 때문에 만나서 결혼한 거다. 냉장고 달라. 사기치시면 안 돼요. 알았어요. 알겠죠? 네, 저희 PD님이 전화하실 거니까 사진 여러 장 보내주세요.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 퇴근 좀 할게요. 저도. 아, 네네네.
저희 그 27살 186에 서울 사시고 누나 계시고 B형이시고 그 미국 살다 오셨다는 취준생이라고 하시고 몸 사진을 여기 피디님께 보내주셔서 여기 첨부돼 있을 거예요. 아마 외로운 저희 채널의 아름다운 여성분들 연락주세요. 그리고 뭐 결혼까지 가시면 제가 냉장고 쏴드릴게요.